참 예수님, 오늘은 6월 9일 연중 제10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두어 개 주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미국 어느 강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연자가 목 부분이 부러진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집어들고 단상 위에 올라 물었습니다. 이 악기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웃었고 몇 사람은 목 부분을 고친다 하여도 수십 달러 정도밖에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읽자 이를 들은 모든 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1723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전 세계적으로 600여 대가 남아 있으며 보존 상태에 따라
몇십억 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는 명품 악기라고 합니다. 강연자는 참석자들이 그 바이올린을 돌려볼 수 있게 맨 앞줄 첫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이올린을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숨죽이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옮겨가는 곳으로 시선을 집중하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이올린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올린을 만든 이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태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도 쓸데없고 볼품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의 작품이 바로 우리인데 어찌 우리가 명품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어둠에 덮이지 않고 참멋이 드러나도록,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살맛이 나는 곳이 되도록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지어내셨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제가 오늘 선택한 저희 집 마당에 또 풀꽃은, 제 손이 오늘 좀 잡초를 뽑았더니 지저분하네요. 어성초 꽃이에요. 이게 어성초라는 나물? 풀과? 아무튼 약용과에 속한대요. 이거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꽃집에 가서 이게 뭐 고혈압, 당뇨, 뭐 거의 만병 통치처럼 쓰인다고 좋다고 해서 심었는데 이게 엄청 잘 번져요. 그리고 노지 활동이 가능해서 해마다 이렇게 피는데 너무 번식력이 좋아서 제가 좀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땅에서 번식하라고 제가 뒷뜰에다가 좀 심고 그랬어요. 앞쪽으로 번져오면 뽑아내고. 이 뿌리로도 번식하고 이게 씨로도 번식하나 봐요. 근데 제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저하고는 향이 맞지가 않아요. 너무 향이 강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갖다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되나 봐요. 오늘 제가 묵상을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건 다 명품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다 명품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이제 신랑이 곧 생일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이제 몰래 파티를 준비하고 선물을 뭐 할까 이런 거를 막 논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는 아무래도 용돈이 넉넉하다 보니까 사실 저기가 용돈을 주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받아서 그 돈으로 용돈을 쓰거든요. 아무튼 넉넉히 받으니까 이렇게 잘만 쓰지 않고 모아두면 큰 돈이 돼요. 그래서 늘 이런 생일 때 쓰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으로 뭐 옷을 사드린다 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내는 사실 용돈을 관리를 잘 못해서 제가 이제 보관하거나 제가 이제 잘 안 주니까 자기도 회수가 잘 안 되다 보니 또 아빠에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받아 쓰기도 하고 1,000원, 2,000원씩 하는데 일단 수중에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예쁘게 색종이로 꾸며서 지갑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 재산을 담아서 선물을 줄 거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얼마니? 하고 보니까 우스스스스 동전이 떨어져요. 다 세보니까 940원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주는데
그 위에 첫째, 둘째는 막 비웃더라고요. 헤헤헤, 이거 가지고 하면서 자기는 뭐 몇만 원짜리 옷을 준비했는데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의 봉헌금이 생각이 나서 말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옳다 박수를 치면서 어머, 그런 일이 있냐고. 내가 그 과부하고 똑같다고. 그럼 내가 되게 좋은 거네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바로 그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 나의 모든 걸, 적은 돈이지만 나의 모든 거를 선물로 내놓는다는 그 마음이, 아, 오늘 우리 집에서는 빛과 소금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니, 아무리 큰 비싼 거를 준다 하더라도 자기의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막내는 아무리 작은 푼돈이었지만 그게 자기의 모든 거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또 하느님께 다가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